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TV 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자리에 모시고요. 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 뭐라 불러야 될까요? 너무 직함이 많아서요. 황교안 전 총리님. 사실은 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당대표, 또 국무총리, 또 검사장, 법무부 장관. 너무 많은 역할을 맡으셨는데, 최근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데일리 TV가요. 한번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떻게 회장을 맡으셨는지 배경과 함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등을 들어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호칭을 통일할게요. 회장님이라고. 그렇죠. 황교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회장님. 회장님. 네. 네, 일단 먼저요. 저희 뉴데일리 TV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뉴데일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한 것도 있고, 또이 정권이 정책을 잘못한 것도 쌓여서 중첩적으로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꿈꾸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이 다돼 갑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반갑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 얼마 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락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 이유, 계기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선진국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첫째는 국민의 힘, 그리고 둘째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건국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좌파가 특세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민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정말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례 없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이분이 이룬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씌워진 프레임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공과 과가 있는데, 과만 부풀려서 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뭐 정치를 하고 있어서 여유가 별로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될수 있도록,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 회장님께서요, 취임사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정신과 유산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유산을 한마디로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는 정말 뽑기 어려운데 너무 많죠. 우선 유산이 많죠. 혁신. 혁신. 예. 젊었을 적에 일찍 깨서 이분이 언론에도 투여하셨고 기자 출신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초의 영어 사전도 만드셨고 뭐 그런 젊을 때가 있었고 둘째는 네.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국 해방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에서 그때 사실은 우리가 깜빡했으면 사회주의로 갈 뻔했어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것이 막 멋지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국제 감각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 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모멘텀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기념사업회가 이승만 말씀하신 정신이 잘 이어질수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사업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소의 소신과 어떤 생각 플랜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이사들과 회원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연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고령자들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러스트 포럼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영입하고 또 이분들을 이제 공부 과정을 통해서 모아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그렇게 변환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이승만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화가 변화의 시대에도 이승만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시대에 맞는 변화 그리고 둘째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이승만 정신이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승의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포럼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우리 기념사업회의 사무총장 등의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넓혀가야 되고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조직이 되고 또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알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림 역할도 해서 정말 우리 귀중한 소중한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이 이렇게 이제 그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이어서 어린이 민주 교실, 어린이 자유 민주 교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학생 청년에게까지 좀 넓혀가도록.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화장 네. 지금 이제 대통령 거처하시던 곳인데 네. 그 이화장에서의 백일장 뭐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글쓰기도 하고 이승만 글쓰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이승만 백일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승만 노래대회 뭐 무슨 요새 미스터 트롯 국민 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옛날 향수도 생각하면서 그 이승만 정신을 좀 되살리는 이런 문화 활동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관련해서 일을 한 15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서도 10년 전에 처음 그 활성화시킬 때 제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저희 세부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부설 연구소로 이승만 그쵸? 포럼을 지금 예.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제 한 두 달 석 달 있으면 11년 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승만 기념사업회 문제라든가 이승만 대통령 알리기 이런 쪽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거의 제일 많이 알 거라고 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념사업회가 좀 활동하면서 그 관련 단체들이 좀 여러 개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임 회장님 모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념사업회가 그 중심이 돼서 그 관련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더 크게 일을 좀 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아, 여기 정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그럼 괜찮은가 봐.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확장은 가능하지만 중청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병행해서 젊은이들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트러스트 포럼에서 나온 배출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좀 알기가 힘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어린이 민주 교육 이화장에서의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화장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넓은 곳인데 풍광도 좋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래서 거기 가면 아마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그 젊은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별로는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그동안 해왔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젊은이들 또 특히 이제 어린이들까지 지금 교육이 중요한 시대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아주 교육에 대한 그 정신도 확고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 구성원들의 폭을 좀 넓히고 사업도 좀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뭐 백일장 이런 것들도 이제 전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뭐 아까 이제 미스트롯 같은 형식의 그 뭐 이 그 노래 이승만과 관련된 노래 네. 건국 노래 또 애국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되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좀 확장시켜 나가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예. 아, 지금 이제 그 주변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한 행사를 하는 이제 단체들이 각자 특색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학자들 발굴해서 일반인들한테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또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을 알리는 도서를 출판해서 보급하기도 했고 또 대한민국 사랑회 같은 경우에는 우남애국상 이제 시상식을 통해서 또 알리고 그 기념사업회는 그냥 이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단체마다 특색 있는 활동을 하니까 서로 좀 연대를 해서 그 잘하는 거는 좀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우리가 기념사업회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모두들 연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뭐 그 연로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기념사업회가 힘이 좀 덜 드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 지금 뭐 한 5개 정도의 관련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안에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련 단체들 여기에게도 좀 그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셔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실이죠. 우리나라에는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도 없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동상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자유총연맹뿐이죠. 근데 반면에 미국은요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도 짓고 주 이름에 대학교 이름도 짓는 사실 기념하고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된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도 그 주요 행사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을 하지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할려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풍토가 우리나라에 만연된 그 뭐 이유 뭐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좀 초 대통령을 폄하하고 좀 깎아내리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종의 뭐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이런 것이 세습이 되고 세뇌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우리 이제 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늘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우리 어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키웠을까, 세웠을까, 만들었을까? 누구가 있을까요? 뭐 그 비견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죠. 네, 두 분이 다 참 너무 소중하신 분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 우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들의 업적 이런 것들을 기리는 것 대신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에요. 앞으로 달려나가느라고 놓치고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좌파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죠. 이어가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의 10명 넘는 대통령이 다 나름대로의 공과 공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탁월한 공을 이룩하신 분이 이승만, 박정희 뭐 이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분들의 정신을 되살려서 뭐 경제든 산업이든 뭐 무슨 국방이든 이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활용하면 지금 훨씬 더 많은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잊었던 것을 되찾자. 소중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런 과오를 이제는 우리가 고쳐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시죠. 예. 사실 그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 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계속 발전돼야 될 때가 지금인데 가장 어려울 때 회장님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참 책임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정체성, 이 정통성이 지금 훼손된 데서 우리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이나 정통성이 확립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국민들의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통해서 심어주는 역할이 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제 어느 한쪽만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야 뭐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은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것과 함께 오늘을 좀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과거를 미래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우리 뭐 예를 들면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일 뭐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의 민주화에 기여한 여러 가지 그 공적들 있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올린 공적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넘어서 미래로 만들어가는 이런 복합적인 융합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총장님 말씀하신 것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과거를 살리는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미래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연결되는 이런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좀 묶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악의적 왜곡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제 또 신조라고 해야 되나 뭐 런승만이라는 또 조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든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어떤 프레임이죠. 이승만은 독재자다. 뭐 이런 것이 사실 굳어지고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을 누가 씌우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거죠. 건국의 시점이. 지금 그러니까 네. 1948년을 부정하려고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1919년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1919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48년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하신 범인입니다. 예. 그들이군요. 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생하셨던 이런 영웅들을 우리가 키우지는 못할 망정 폄훼하고 무슨 뭐 친일이니 뭐니 해가면서 뒤집어 씌우는 이 못된 프레임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가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가 우리들에게 어떤 그 끼쳤다고 그럴까 그런 공이 있다면 국민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이걸 되돌려서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을 알면 폄훼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알면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마치 그분이 뭐 독재자였던 것처럼 독재자면 어떻게 스스로 하야합니까? 그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예전 언제죠? 총리 시절인가? 대표 때인가? 별명이 미스터 국법법. 국가법 수호자 뭐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실 그 국법법을 제정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의 어떠한 토대와 발전을 이룩하는데 어떠한 국법법이 어떤 영향을 이제 끼쳤는지 뭐 국가법도 폐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왜 있는지 그거 좀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시대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반영된 것이 법입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직후에 해방 직후에 해방 전국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안보 강한 민주주의 지키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좌익이 아주 성행하던 이런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만들어야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뭐 그래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도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0불 60불일 때 하고 3만 그걸 지금 3만 불인 시대에 이렇게 되살려보면 뭐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1990년대죠.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6.29 이후에 이제 그 많은 목소리를 낼 때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이 지금의 국가보안법이에요. 예,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국가보안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정된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독소들이 거의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적국과 관련된 이런 범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이 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단체죠. 맞습니다.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국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첫째는 둘째는 지금 이제 6.29 선언 이후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도 안 맞고 개정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차원에서 또 마찬가지 얘기인데 국법법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선입견처럼 반공에 대한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 산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 정신, 반공이라는 것을 지금 현 시점에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반공이라고 말하면 주로 반북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핵 미사일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17년인가요? 이때는 뭐 몇십 번의 도발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도발들이 뭐냐? 누구를 향한 거냐? 결국 대한민국을 향한 겁니다. 저기는 그렇게 계속 우리를 적화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화하려는 것이거든요. 그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종전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소위 전쟁의 위협이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옆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반공 뭐 하는 것을 뭐 이상하게 말을 한다. 저는 반공은 반북한 공산 집단입니다. 뭐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바뀌려면 먼저 북한이 핵 폐기해야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약간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은요. 현재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께서 이념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를 하셨더라고요. 뭐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은 낡은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이념은 뭐 낡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죠. 그렇죠. 이념 그 자체가 낡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낡은 이념이 있다면 그건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 지금 많이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수정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헌법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 가치예요. 헌법 가치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든 겁니다.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결국 국민의 뜻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한 우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필요하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참 굉장히 어려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념 그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선동설령 어떤 선동 전 그렇습니다. 전술이다. 예. 이념 그러면 뭐가 좀 정략적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구태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예. 뭐 그건 뒤집어 씌운 것이고 그 이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좋은 이념, 나쁜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저 바이블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기독교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념을 잘못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이념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군을 가리켜서 점령군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는데 사실 이런 류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누구를 점령했다는 겁니까 미국이? 그러게요. 저는 협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협력군.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목숨을 버려가면서 3만 4천 명인가요 6천 명인가요 3만 명 넘는 분들이 전사하셨고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점령군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지켰던 협력군이라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 초기에 정말 우리나라 혼란스러울 때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질서를 지키고 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했을까요? 미국의 저 안전을 위해서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 해방 직후에 그런 혼란한 그런 상황을 지켰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지금 이제 좌파에서는 소위 저 80년대 이 그 저 예, 386 세대 네. 이 사람들은 반제 뭐 미국이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라가 크면 제국주의입니까? 예. 반제 뭐 반 뭐 반독재 뭐 이래가면서 이제 네. 네이밍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와준 우방 동맹 거기도 폄훼하고 또 그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였던 이승만 대통령도 폄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보다 더 심한 못된 짓입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진실을 아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제 회장이 되셨으니까 신임 회장으로서 현재 지금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세워야 될 이승만 정신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대선 후보들이 참고를 하고 또 국민들이 또 유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차기 지도자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될지 그들이 품어야 될 이승만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저도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그 영웅들의 시대 정신 뭐 그걸 좀 좁혀서 말하면 우리 전임 대통령들이 품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런 정신들 중에 그 우리가 본받을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의 그 정신이 아니고 그런 정신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건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를 빼버리자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정부 출범 초기에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는 꼭 지켜줘야 된다. 더더구나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 애족 정신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독립운동도 하셨고 해외에서 뭐 이렇게 하셨고 또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구속도 되셨고 뭐 이랬던 분이거든요. 정말 그 평생을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 얘기라면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더 좀 젊은 이런 청년들은 오히려 깼어요. 이제 이분들이 안보 얘기하고 국방 얘기합니다. 이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시작인데 저는 이승만 정신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장기 미래 정신, 장기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살아 넘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YMCA 총 학감 예 그러니까 학감 겸 총무가 총장을 했어요. YMCA 총무 예 YMCA 총무 겸 학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시민사회운동을 한 건데 앞서가는 지금은 이제 YMCA가 그만한 역할을 하는지는 뭐 좀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저 변화를 추구하셨던 이런 분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영어 사전을 뭐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뭐 완판은 아니지만 영어 사전을 만들어내신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또는 저 유럽과의 뭐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멘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정신을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승만 기념사업회장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포부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민주 이승만 정신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회주의적 정책이에요. 퍼퓰리즘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해오던 것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중국에 갔습니다. 예, 중국에는 그 당시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집 임대 전부 다 집은 다 임대예요. 월세예요. 말하자면 다 임대인데 한 달 임대료가 얼마냐면 5위안이에요. 5위안. 5위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위안이 150원일 거예요. 150원. 150원. 와. 그러면 750원.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집 사기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네. 그 내 집 못 갖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없으세요? 집 뺏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매겨서 네. 이걸 그냥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전세 살기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결국은 이 정부는 월세 만드는 거예요. 중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내게 돈이 들어온 내 주머니 돈이 들어온다. 그랬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조금 주더니 금방 세금으로 다 털어가더라. 맞네요. 현장에서 만난 어느 상인이 그런 말을 해요. 재난지원금이라고 몇 푼 주더니 세금으로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우리 그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세워야 된다. 자유인이란 말씀을 처음 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시절에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항상 사유재산권이 붕괴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붕괴되면 자유민주주의를 그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 뭐 대통령 시절에도 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그런 게 이승만 오늘날 필요한 이승만 정신인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 지킬 게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고 뭐 정부가 다 해줄 거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잖아. 라고 하면서 네. 다 같이 거지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신은 자율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 하는 걸 보면은 가장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중에서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날마다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으셔서 기대도 크고요. 제가 우리 황 회장님께서 기념사업회 회장님 맡으셨다 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기대가 뭐 무너지지 않게 바쁘시지만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너무 왜곡되고 폄하된 대통령 좀 바로 세워서 사실 어른들은 그 뉴욕에 사시는 분 우리 교민이신데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10년 동안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 생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 뭐 일심 동체 같이 생각하시고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20대 젊은이들도 많이 깨어나서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왜곡된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런 청년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나라 정말 잘 지켜주셨으면 막중한 책임을 드리는 것 같지만 최선을 예,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영웅이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시민들이 많이 하는 게 지속 가능성 있는 정책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같이 하는 할 분들을 많이 예,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총장님께서도 많이 좀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저 작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 일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고 황무지였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풍토가 개선됐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 모시고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또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무궁한 번영과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데일리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내년에는 더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 두고.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